만들기 굉장히 힘들었던 책. 네, 힘들었던 책. 힘들었던 책은 이제 이를테면 이런 책이 있죠. 이게 물론 번역해 주신 분은 굉장히 잘했지만 이런 책을 만드는 게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1235, 1240대거든요. 이거 번역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정교열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혹시라도 그 잘못된 정보가 있나 확인하는 거 이런 거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이런 사람을 만들 때 날이 갈수록 생각을 담은 책들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건 새롭게 발굴한 신인 작가의 책이 꽤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. 여기저기서 드라마로 만들자는 제안도 오고 있다는데요. 형편이 어려운데도 과감히 신인 작가한테 투자를 한 것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. 이따 만날 거야. 만나서 물어봐. 물어봐가지고 괜찮으면 그럼 계약할게. 축하드립니다. 이야, 축하드립니다. 출판사 입장에서는요, 네. 그 신인 작가를 발굴해서 네. 책을 내는 게 요즘에 좀 모험이라는 말도 있죠. 아, 예, 그게 참 그래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출판사도 사실 이렇게 자금이 넉넉하고 그러면 이게 좀 신인 작가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유명 작가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굉장히 판권을 비싸게 주더라도 그걸 가져와서 파는 게 낫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신인 작가가 개발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. 상당히 진입벽이 높아요. 지금 사실 영화는 많이 좋아졌잖아요. 영화나 방송이나 드라마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쪽에서 잘 해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유능한 인재들이 그쪽으로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저 소설 쪽도 아 출판사에서 계속 그 신작가에 더 물론 출판사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노력을 경주를 하면 또 작가들이 타인을 유명 작가도 신작가일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작가가 되겠다는 꿈꾸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면 문학이 더 풍부해지는 거죠. 소설도 풍부해지고 아주 이 필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다 우리 88년도, 89년도에서 그 풍토에서 그래도 데뷔하셔가지고 크신 작가님들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이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분이 없는다는 거는 그게 그만큼 이 풍토가 대대대 사그라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학적인 어떤 한국의 문학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커지기는 그냥 축소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키워야 되는데 그 의무는 어차피 출판사가 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출판사도 이 지경이니 궁금해졌습니다. 읽히지 않는 책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. 지금 이 출판사는 이번에도 무거운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. 완벽하게 동의한 것으로 알고 이 한 권이 누군가에겐 보탬이 될 거란 믿음 때문이죠. 이런 것까지 쓰는 책이 어딨어요. 인문 교육은 사람 교육이잖아요. 이 인문이라는 말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인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학, 역사, 철학 이 부분이 계속 출판시장에서 죽고 있지만 누군가라도 관심을 가지고 책을 내고 또 학교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또 주변에 뭐 관심 있는 어른들이 자꾸 이런 책들을 권해주고 읽히고 해야 이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? 신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지만 배고픈 날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. 이대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. 그렇게 뜻을 가진 출판사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의 책은 많이 아픕니다.